안녕하세요, 교수님들.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입양아트에서 새로운 삼각강이 등장을 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전설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출발! 자, 일단은, 뭐야? 다른 게 아무도 없잖아? 나 삼각강을 하러 간 건가? 난 얼른 가야겠다! 슝! 산타 할아버지! 저 삼각강 할래요! 와, 드디어 새로운 아이템이다! 무슨 아이템이 있는 거지? 일단은 콜라도 보이고요. 햄버거도 있고. 저건 감자인가? 안녕하세요? 와, 이게 새로운 전설 아이템이구나! 엄청 큰 호버보드 같이 생겼네요. 나 얼른 뽑고 싶다! 자, 그러면 가장 잘 나온다는 방법으로 삼각강을 해볼 건데요. 일단 세 가지 상자 중에 파란색 상자를 구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30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이야, 진짜 많이 구매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이 상자에서 가장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초대형 상자보다 이게 좋다고 합니다. 방금 유저분인가? 선물로 드려야겠다. 열어보세요. 자, 과연. 풍선이잖아. 지금 보시면 큰 상자 30개 정도를 구매해줬고요. 과연 이걸로 호버차를 뽑을 수 있을지. 전설이 잘 뽑히는 위치는 바로 이 놀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첫 번째 상자는. 와, 이게 뭐지? 우주선인가? 자, 바로 두 번째 상자. 자, 과연. 그래플링이다. 엄청 멋있게 생겼는데?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자, 과연. 짜잔. 오, 저에게 탈 것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발 나와라. 으아, 뭐야. 잠시만요. 바닥에 꼈어요. 으아, 도대체 뭐가 나온 거지? 으아, 다시 켜졌다. 무슨 아이템이 나온 걸까? 제발 전설템이면 좋겠는데. 자, 가방을 열어서 짜잔. 방금 40개 정도 만에 전차를 뽑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예. 이걸 타보면은. 우와, 엄청 큰데? 둥둥 떠다니고 있어. 출발. 보기보다 엄청 빠르잖아. 오, 이런 식으로 바다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위로 떠다니는 모습이고요. 언덕도 올라가지는 건가? 오이, 아쉽게도 언덕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네요. 이거 되면 엄청 좋았을 텐데. 여러분, 상자 받아가세요. 입양에서 저를 만나면 꼭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부와. 뭐지? 안녕하세요. 으악, 또 피마가 나왔잖아. 자, 오늘은 입양아트에서 새로 삼각강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전설이 잘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여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